네, 저도 그 장치가 참 버거워 보였거든요. 그럼 두 번째로 무턱 교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? 예, 무턱 교정의 경우 성장기 교정에 아래턱의 성장을 갖다 촉진하는 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이 네. 턱교정 장치를 입안에 물고 있어서 이제 아래턱을 갖다 자꾸 나오게 해서 근육을 신장시켜서 거기에 맞게 아래턱의 머리인 과두 쪽의 성장을 갖다 유도하는 장치인데요. 바깥에서 보이지 않아서 쉽게 착용할 수 있으나 이제 발음 등에 제약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. 다음은 머리를 고정원으로 치아에 힘을 주는 헤드기어를 들수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위턱이 돌출되었거나 위치아에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치아를 갖다 뒤로 밀때 사용합니다. 턱교정 효과도 있어서 사춘기 이전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역시 아이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. 그러니까요.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아이들한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좀 많이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다음으로 이 단순한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교정 장치를 사용하게 될까요? 예, 아이들이 치아가 적기 때문에 뺐다 끼었다 하는 가철성 장치가 좀 바람직한데요. 네. 만약에 고정성 장치인 브라켓 등의 고정성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크기가 작고 그 사용 기간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럼 원장님, 그 어릴 때 주걱턱 교정을 했는데, 그 주걱턱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서 성인이 돼서 양악 수술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? 예, 시기도 적절했고 치료 방법도 좋았는데 아래턱이 지나치게 자라나와서 어쩔 네. 수 없이 소위 양악수술이라는 턱교정 수술을 받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. 이처럼 주걱턱 경우에는 정상적인 얼굴로 치료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성장에 의해서 다시 주걱턱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아래턱의 성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양과 방향을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. 물론 가족력이나 습관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그럼 그 주걱턱의 조기 치료를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?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네. 주걱턱은 저절로 해결되는 턱 변형증이 아닙니다. 1년 정도 투자해서 턱교정만으로 향후 수술 없이 정상적인 얼굴로 살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재발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. 네네. 또 모든 사람들이 양악수술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죠. 주걱턱이 재발된다고 하더라도 바로도 재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사춘기 때 재발이 된다고 해도 짧게는 5년 이상 그 정상적인 식사, 발음, 반듯한 얼굴로 성장기를 갖다가 지내게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주걱턱의 경우 말고 제 주변에는 그냥 단순히 치열 때문에 어릴 때 교정을 했다가 성인이 돼서 다시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. 이런 경우가 있죠? 예, 뭐 어렸을 때 만약에 치아 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네. 돼서 재발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주 포커스는 성장기 네. 교정인데요. 성장기 교정은 전체적인 치열 교정과 약간 거리가 좀 있습니다. 주로 네. 턱과 이제 얼굴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는 것인데요. 네. 당연히 턱의 성장이 올바르다고 해도 치열적인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성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성인 이전에 전체적인 치아 교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. 그럼 이렇게 미리 교정을 받는 경우랑 성인이 돼서 치료를 받는 경우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? 성장기 때 아이 때 교정을 하는 것이 훨씬 재발이 적은데요. 뭐 네. 유지 장치를 하지 않는다거나 성인이 되어서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 치료가 끝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네. 둘만 비교한다 그러면 성장기 교정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는 소아교정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장기에 미리 교정을 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? 네, 성장기 교정의 장점은 턱의 성장을 갖다가 치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주걱턱이나 무턱의 경우에 위아래 턱의 성장 시기의 차이를 이용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해서 마치 성형수술을 받은 성인들처럼 드라마틱하게 얼굴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네. 또 필요시에 수개월간의 교정치료를 비대칭이나 치아 매복 등과 같은 심각한 치과 문제를 갖다 예방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에 비해 단점은 너무 조기에 치아에 브라켓을 붙인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교정을 치료한다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치아 오식증 등 합병증을 초래한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소아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더 확장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. 우리 소아들은 치과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. 근데 이걸 꼭 받아야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. 유치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소중한 치아입니다. 씻는데 당연히 사용되는 치아고요. 또 네. 영구치가 명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공간 유지 장치입니다. 그래서 이 유치와 연고치가 충치 등으로 탈락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교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. 제 시기에 유치가 빠지는 것은 연고치가 올라오는 것을 관리해 주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.
일반 충치 검진뿐만 아니라 턱뼈의 성장과 치아 발육에 관리를 성장기 아동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들려서 구강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.